대통령이 밤의 총리로 불린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.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해 부동산 등 주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가 918명으로 늘어났고 서울구치소에서는 30대 남성 재소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용구 차관은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를 발표했지만 뒷북 논란이 입니다.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야 종소리를 보신각이 아닌 VR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. 오늘 첫 출근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.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남인순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상임 대표를 직무 배제했습니다. 뉴스 9에서 뵙겠습니다.